민주당이 윤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요. 그래도 이게 국가 이익 아닙니까?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좀 예,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, 이 전 민주당에 딱 한마디만. 중국에 그 관영 영자지 있어요. 글로벌 네. 타임스라고요. 예. 여기가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. 중국이 최근에 아주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? 네? 그 뭐 부용치회라는 뭐 그 말도 쓰고요. 근데 그 회가 보니까요. 짐승의 주둥아리를 얘기하는 게 회예요. 그러니까 예. 우리 대통령 보고 중국의 일개 외무부 그 대변인 우리 급수로 따지면 이상급에 불과합니다. 그 주둥아리 닥쳐라. 안 그러면 너 참수할 거다.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네. 예, 이재명 대표. 오히려 왜 이렇게 중국을 자극해갖고 그런 거를 만드느냐 하고 중국 편을 들고 있고요. 예. 오죽하면 그 중국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서 몇몇 사람들 우리 중국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름들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. 그리고 인용한 게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, 그다음에 북한의 김여정의 멘트, 그다음에 한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멘트를 인용하고 있어요. 그러면 민주당이 이 북중러에 사실상 하위 부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, 도대체 이 한국의 민주당인지 어디의 민주당인지 모를 그런 저 지금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. 네.